일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이구, 무거운 거 들지 마, 무거운 거 들지 마, 무거운 거 들지 마, 무거운 거 들지 마. 멋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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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이구. 안녕하세요. 자, 와. 일로 오세요, 일로. 자, 일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고. 와, 집 되게 좋아요. 집이요? 네. 전 좀 따뜻해요. 전 보일러 뭐 항상 틀어놓으니까 추우실 때 언제든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누가 난방 28도로 켜놨더라, 제작진 중에 한 명. 찜질방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튼 본인 소개를 좀.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온 유이영이라고 합니다. 이영, 네. 유이영. 슬그머니 본 거 같은데, 어디서? 어, 어디서 봤어요? 클럽에서 봤나? 저 클럽 안 가요. 어디 방송에서 출연을? 아, 네. 지난해에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었어요. 아, 아이돌 학교? 네. 알지, 알지. 봤지, 알아요? 봤지. 25살. 25살. 네. 아, 누나네요. 네. 되게 예쁘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와, 말 되게 잘하시네. 오늘 딱 여기 보면 주제가 대충 보이죠? 오늘 음식이. 게. 게, 게 맞는데. 어떻게. 이거 봐! 이렇게. 아이고. 서울에 붉은 대게는 많아요. 네. 돌아다니면 이렇게 대게 파는 곳은 많은데, 박달 붉은 대게라는 게 있어요. 박달. 박달. 이게 되게 구하기 힘든 거예요. 박달. 네, 이름 신기하다. 박달, 박달. 박달 붉은. 뭐라고요, 이게? 박달 붉은 대게. 그렇지. 붉은 대게의 효능을 아세요, 네. 여러분들 혹시? 모르죠. 네, 잘... 원래 게가 이렇게 오면은 한 마리가 이렇게 통으로 오잖아요, 쪄서. 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먹기 편하게 발라서 와요. 아, 이미 잘라놨군요. 이게 좀 고생스러운데 맛있어. 그래서 이거는 엄마랑 먹으러 가야 돼. 엄마 다 해주니까요. 맞아. 그거 그런 기억 없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가면은 트럭에서 게 찜하고 있는 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트럭에서 가다가 사람들이 거기 들려서 그 게를 사. 근데 차에서 게를 먹으면서 가는 거. 이것을요? 응. 근데 이제 차에서 게 비린내 완전 나지. 근데 차에서 어떻게 먹죠? 가족들끼리 그렇게 먹기도 하고. 이건 게 튀김인가 봐. 게? 새우 아니야? 새우 아니야. 새우 아니야, 이거 게야. 아. 네? 아, 봐봐, 여기 게 그거 있잖아. 먹어. 이거는 얼마예요? 7, 8만 원? 이걸 네. 7, 8만 원? 진짜 싼 편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큰 게 말고 그냥 꽃게 있잖아요. 한 3, 4만원 하는데 되게 근데 8만원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어서. 조금의 근데 게가? 네, 그냥 한 마리요. 오. 그래서 이거 진짜 산 편인 것 같아요. 이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 그냥 까서 먹는 거예요. 그거 그냥 까야 돼? 이거 까기 되게 힘들어. 왜 갑자기 우리 다 매출이 할까 보네. 그냥 먹지 마요. 이런 거 왜 먹는 거지? 아직도 못 포기한다. 포기해. 그냥 포기할 겁니다. 까줘 좀. 아, 너무 가슴 아프다. 맛있어요? 정말 좀 매콤한. 와. 다른 게 짝제비 온 거 아니야? 맛있어. 야, 이거 맛있다. 그래, 이거야. 싱가포르는 그 1년 365일 다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게 먹고 싶을 때 그냥 먹는 거고. 1일에도 먹고. 예. 네. 내내 먹어도 되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죠. 싱가포르 지금 그러면 날씨가 어때요? 여름. 완전 여름? 네. 몇 도? 서른도? 서른도? 서른, 서른도? 삼십도. 서른도. 죄송해요. 아, 예. 서른, 아, 삼십도 올라갈 때도 있고. 오. 27, 8 이렇게. 아, 서른도는 까먹었지. 아, 재밌어서 재밌었어. 재밌었어. 왜 그렇게 나와서 태진아? 아, 삼십도, 삼십도. 네. 오. 각자 나라의 음식을 좀 먹어봐야 되는데. 아, 네. 어떤 거부터 먹을까요? 싱가포르 먹을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싱가포르는 게 요리가 또 유명하니까 싱가포르 네. 요리부터 그럼 한번 먹어봅시다. 좋습니다. 렛츠고. 오, 이게 약간
일단 대표 음식 아닌가 싱가포르? 그렇죠. 1위 탑 음식이에요. 그렇죠. 제일 유명한 요리 맞죠? 맞아요. 그죠.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근데 밥이랑 빵이. 나는 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싱가포르 칠리 크랩이에요. 칠리 크랩. 네. 오, 이거야? 네. 게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빠질 수가 없죠. 싱가포르에는 칠리 크랩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죠? 아시아 지역 파는 가게 갈 거예요. 거기서 칠리 크랩을 사서 갈 거예요. 제가 갈 가게 여기예요. 가자. 저기요. 네. Spicy chili crab, fried bun 하고 계란 볶음밥. 딘딘 오빠, 싱가포르 음식 기대해 주세요. 이 빵은 뭐야? 그거 아니야? 꽃빵. 꽃빵. 꽃빵 튀긴 건데. 그치. 네. 싱가포르에서는 이게 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따봉. 그리고 밥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한국처럼 게딱지에다가 소스에다가 비벼 먹으면 따봉이에요. 뜨거네. 맛있어요? 우와. 왜 다 익었는데 간장게장처럼 스르륵 나오지? 와 이거 싱가포르의 맛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와. 근데 이거 되게 약간 달아요. 그쵸? 매콤하면서도 달고 좀 짭짤하고 되게 맛있어요. 이 소스는 이거 어디서 맛본 것 같아요? 그치? 야, 이 소스는 너무 유명하지. 그치? 야, 이 소스는 너무 유명하지. 게찜인데 네? 게찜을 좀 덜한 거야. 약간 간장게장하고 게찜하고 약간 중간? 거기에다가 이 소스를 이제 패스트푸드 좀 맥도 가면은 그 치킨 찍어 먹을 때 스위사워 소스 준단 말이야. 스위사워. 저도 그거 생각났어요. 이 그 게를 스위사워에다 이렇게 짜. 그거에다가 약간 칠리 소스를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섞은 다음에 먹는 딱 그 맛. 스위앤사워 맛. 그쵸. 우와. 뭔 맛인지 알 거야. 딱 그 맛. 예술. 이 빵은 미국에 있는 빵이랑 완전 달라요. 달라요? 네, 미국은 빵을 그냥 거의 밥처럼 먹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근데 이거 뭔가 디저트 느낌 있어요. 제가 먹을 때는 쫄깃하고 좀. 쫄깃하고, 네, 그렇죠. 나 이거 잘 튀겼다 빵. 근데 싱가포르에서 진짜 이렇게 빵, 이 빵도 나와요 원래? 아, 시켜야죠. 근데 자주 이거 시키면 이것도 많이 시켜요. 이거 괜찮다. 이게 싱가포르에선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솔직히. 그래요? 자주 먹진 않아요. 이거 아무래도 싱가포르에서 조금 가격이 센 편이라서. 아, 진짜? 네. 이게 얼마나 해요? 가격이? 이거 아마 2만 5천 원? 아, 진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선?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4만 이상. 아, 한국이 더 싸? 네. 왜? 되게 신기하죠? 글쎄요. 걔 가격이 싼가 봐요. 아, 한국 게가 좀 더 싸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칠리 크랩 젤. 근데 잘 안 먹어요. 비싸서? 비싸서? 네. 그럼 뭐 먹어? 치킨 라이스 많이 먹어요. 아~ 치킨 라이스. 이제 닭을, 삶은 닭을 밥 올려서 먹는 건데요. 닭 육수를 해서, 그리고 뭐 판나잎이라고 나무 잎도 넣고 향신료도 많이 넣고 해서 만든 밥이어서 진짜 맛있어요. 그럼 우리가 게딱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게딱지 볶음밥을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영이가 만들면은. 이거 자체가 딱지라고 하는 거예요? 게딱지요. 게딱지요. 아, 저는 그 내장이 딱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게, 게 껍, 게 딱지. 왜 딱지라고 그럴까, 저걸? 저는 약간, 아, 아니야, 좀 더러운 얘기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 코딱지처럼? 아, 그 딱지처럼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안에 그 딱지인 줄 알았어요. 안에 그 딱지인 줄 알았어요. 가면 삼각김밥 딱지 밥 있잖아요. 이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 내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딱지 그거인 줄 알았죠. 아, 그럴 수 있겠네. 코딱지가 많은 편인가 보네. 아, 미안해. 미안해. 자, 한번 드셔보세요. 저 여기다가 네. 한 숟가락씩 드세요. 잘 만든다. 맛있다. 이거야. 쌀이. 흩날리는 쌀. 나 이 쌀 되게 좋아해. 싱가포르 가면 어디서 놀아야 됩니까? 가장 핫한데. 저도 19살 때 왔으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안 간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가서 어디서 놀았어? 그 싱가포르 강 있거든요. 강 옆에 쭉 이게 칠리 크랩 그 레스토랑도 있고 팝도 있고 바도 있어서 거기 제일 핫한 거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서 클럽이 있으면은 클럽에서 나와서 놀다가 거 강 어떡해. 강이 좀 위험하잖아. 아니요. 10시 이후로 밖에서 술 먹으면 안 돼요. 10시? 10시요? 10시? 10시요? 네. 그래서 뭐 식당 안에서 먹을 수 있는데 밖에 길거리에서는 술 못 먹는구나.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병에다 따라서 먹죠. 병에다 따라서 먹죠. 병에다 따라서 먹죠. 학생들은 원래 술을 먹으면 안 되지. 그쵸. 아, 그쵸, 그쵸. 아니야, 학생들이고. 네. 한국에 온 이유를 알겠군요. 학창시절에 좀 술을 밖에서 자유롭게 먹고 싶다 하다가, 아, 그래, 한국으로 가자, 이거. 근데 한국 밤 문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삼겹살에다 소주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어디 가도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거. 알겠어. 알겠어. 당신도. 맛있어요? 표정이 왜. 네, 전에 먹던 거랑 되게 달라요. 저만. 그쵸? 맵죠? 별로. 별로야? 맵게 하는데. 자극적이지 않네요. 고추 기름 맛이요, 고추. 되게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되게. 네, 먹이면 되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먹으면. 되게 깔끔한데. 되게 깔끔한데? 맛있다. 이거 씨, 이거 오일 파스타 같아. 매운 그냥, 오일 파스타. 매운 오일 파스타야 진짜. 페퍼 이거 생각보다 안 느끼한 것 같아요. 아, 되게 상큼한데? 상큼해. 자, 이럴 때는 사이다나 탄산으로 좀 입을 헹궈줘야 돼. 맞아요. 그치. 지금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다 좀 주실. 조심하세요. 와, 별게 다 있다 진짜. 우와. 아. 잘 만드셨네요. 아, 그러면은. 불만도 없고. 사람 추해지는 것만 나오고. 아, 칼 진짜. 칼 진짜 일치야.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처음 먹어본. 저도요. 아니 근데
네. 상큼할 줄 알았는데 되게 써요. 근데 되게 퍽퍽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안에 촉촉하고 되게 맛있는데. 와, 맞습니다. 뭐야? 그냥 이거 통이야? 봉투? 이거 아. 시래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 일단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아, 네. 앞치마? 네, 그 앞치요. 네. 오씨. 이거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묶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소스 되게 독특하다. 극장. 귀엽다. 기분이 명하네. 되게 재밌는 요리네요. 다 있어가지고. 소시지 드실래요? 소시지 있어요? 진짜 이거 다 있어요. 그냥 고기만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재밌네. 애기 생일에 가족들끼리 가가지고 막 오늘 생일이라고 하면 막 와가지고 막 이거 흔들어주고 막 해가지고 개다리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마미 이런 느낌이야 약간. 그치 그치. 귀여웠어요 방금. 저는 그냥 이 방법이 되게 신기해요. 쉐킹하는 거 되게. 그리고 안에 들어간 게 되게 의외적으로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소시지도 감자도 막 옥수수 들어가고. 저는 이 세 개 중에서 싱가포르 그 칠리 크랩 제일 머스티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예요. 아, 이게 되게 크랩 케이크 되게 맛있어요.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퍽퍽할 줄 알고 되게 빵 식감인 줄 알았는데 되게 촉촉하고 게살도 다 맛있어요. 야들야들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이? 제가 MC이기 때문에 네. 제가 꼽은 게 1등이에요. 네. 오늘 저의 머스트 잇은 싱가포르의 칠리 크랩입니다. 싱가포르의 칠리 크랩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 맛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맛있는 맛이었고 칠리 소스 자체가 일단 맛있는데 여기에 게를 넣으니까 잘 어울리는 게랑. 그래서 오늘 저의 머스트 잇은 칠리 크랩입니다. 우! A high-class crab dish at a low price. You can find the ingredients easily at a convenience store. Today's dish is 게살 샐러드 카나페. First, tear the crab sticks into strips, and then finely chop the boiled eggs, cucumber, and canned corn. Then, mix all the ingredients with mayo to make the salad. And then put all of them onto a cracker. Lastly, top it off with half of a cherry tomato. And there you go! 게살 샐러드 카나페! 아, 뭐예요? 네, 잘 먹겠습니다. I like pie, I like cake. I like anything you bake. I like your crackers too. Crumpled up in chicken stew. I want to see your jelly roll. And I lose my self-control. But of all these things, I like you best of all.